나는 29살 여자야. 근데 이 나이에 남자친구 군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뭔가 짜치나? 많이 어려 내 남친이. 근데 면상이 너무 잘생긴 거 있지? 대학생이야. 나 직장인이고 진짜 많이 오바일까? 아니 재미는 있을 것 같아. 사실 우리 나이에 남친 면회 가려면 깜빵밖에 없잖아. 청송교도소로 남자친구 면회 갈래? 아니면 그냥 군대 부대 갈래? 그 말이 맞지. 그렇지. 감전당한 듯한 한전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왜요? 또 미친 소리 하는 한전 직원이 있나요? 와, 저거는 나중에 풀 영상으로 다시 보고 싶다. 이야, 진짜 지린다. 띵. 야, 엄지윤 씨 노래 잘한다. 손승현 아니에요? 어? 손승현 씨야? 손승현이잖아요. 쏙 갔나? 쏙 갔나? 오케이. 자. 한국전력공사 경복궁 허물고 재개발하면 안 되나? 꺼져 멍청한 새끼. 넘어가. 제목부터가 경복궁을 허물자고. 네 면상을 허물어 이 새끼야. 한 달에 임대료 3만원, 인천시가 꺼낸 파격적인 주택의 가격입니다. 한 달에 3만원이면 하루에 1000원 꼴이죠. 하루에 1000원 꼴로 인천시에서 파격적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인천의 보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저출산 극복 대책 방안이죠. 보시죠. 인천시가 파격적으로 내놓은 이른바 천원주택입니다. 7년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하루 천원, 한 달에 3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도록 집을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시가 보유하거나 사들인 매입 임대와 신혼부부가 구해온 전셋집을 시가 계약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 76만원인 민간주택에 비해 4%에 불과한 수준까지 떨어지는 셈이지요. 연간 1000가구 정도 공급할 인천시의 다만 정부에서 정하는 소득 수준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면은 몇 평일까? 18평 될라나? 85제곱미터 평수. 25평이군요. 25평이면은 괜찮죠. 25평이면은 둘이서 살기 너무나도 충분한 투룸이 되겠지요.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괜찮은 정책인데. 대신 이제 걸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정부에서 정하는 소득 수준. 정부에서 정하는 소득 수준. 둘이 합쳐서 한 300 정도 버는 정도가 돼야 이걸 해주려나? 엄청 줄 서겠는데, 이거? 자, 유종복 인천광역시장입니다. 예, 전체로 보면 자녀를 갖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차등 전략에 의해서 출생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인천시는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 이자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덧붙여 최대 1%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시중 은행의 4~5% 정부 지원이 최대 3.3%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2배 이상 저렴해지는 셈이 되겠지요. 자녀를 1명 출산하면 0.8%, 2명 출산하면 1%를 지원하겠다. 연간 300만원까지 최장 5년 동안 혜택이 생깁니다. 아주 파격적이군요. 인천시는 두 가지 대책에 대해 먼저 시 예산으로 감당하고 정부와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유종복 시장, 이거 뭔가 좀 저 나중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권 후보로 가기 위해 또 새로운 이제 그 인천시에 아주 큰 어떤, 예, 공헌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야죠. 좋습니다. 아, 인천도시계획국장 최태한 5년 차 385억입니다. 이 이후에는 2029년 이후에는 사업비가 매년 사업기간 졸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400억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부 시비입니다. 인천시 이와 같은 파격적인 주택 대책이 유인 효과를 거둬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처럼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요. 부부가 달에 한 400 이하로 벌면서 자녀 계획까지 있고 뭐 이러면은 저 하루에 1,000원짜리 집을 이렇게 6년 동안 살 수 있게 해준다. 너무 개꿀인데요. 연간 약 1,000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 신생아 특례대출 연이자 1명은 0.8%, 2명부터 최대 1%로 지원.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좋은데? 삼성 갤럭시 내수차별 근황.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그램 깔았는데 한국판 같은 경우는 47초가 걸렸고 미국판은 27초가 걸렸고. 게임 성능상으로도 차이가 난다는 건 여러 결과를 통해 나왔지만 간단한 동영상 편집 작업은 더 차이가 더 유의미하게 두드러졌다. 차로 따지면 한국에서 파는 건 자연흡기 엔진 달고 미국에서 파는 건 더 싼 가격에 터보 엔진을 달아준 격이다. 과연 그럴까? 갤럭시... 저도 이제 오랫동안 그 산맨을 외치며 다니는 정말, 예, 갤럭시 충성, 삼성 충성 고객인데, 고객 충성도가 상당히 짙은 그런 저도 삼성맨인데, 이거, 과연, 폴드는 과연 없어요. 폴드는 그런 거 없지? 네. 그럼 됐어. 북한의 중학생이 30명이 공개 처형됐다고 합니다. USB 속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와, 씨발놈들. 이 김정은 이 개새끼 매가지 따러 갈 사람 없나요? 와, 어떻게 중학생을 죽일 생각을 해? 이 개새끼가. 천인공노할 씨박새끼네 이거. 완전 구제역 같은 새끼네. 중학생을 죽여버렸다고? 존나 여지없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대북 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 처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TV조선에 따르면 탈북단체는 지난달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풍선에서 USB를 주워 드라마를 보다 적발된 중학생 30여 명이 지난주 공개 총살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비슷한 이유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청소년들은 17살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학생 나이 30여 명이 처형당한 겁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탈북단체가 바다로 뛰어보낸 쌀페트병과 관련해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페트병을 주워 밥을 지어 먹었다는 이유로 몇몇 주민이 노동교화형을 받았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된다며 발견 즉시 태우라는 김정은의 지시까지 전파했는데 어려운 식량 사정에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대로 통... 아, 이 개새끼가 씨발놈 이거 진짜... 넘어갑시다. 문신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 아, 색이 나중에 점점 옅어지는 거야? 문신하면은? 리터칭을 하러 가야 되겠네. 더러워. 지저분해지는구나. 이럴 거면 왜 해? 표피는 0.1mm로 너무 얇기 때문에 진피층에다 문신을 박아넣기 때문에 안쪽 속살까지 저렇게 문신이 그대로 있다. 표피층과 진피층. 너 지금 전자담배 빨았니? 예. 너 왜 나한테 예.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전자담배를 피니? 좀 빨아도 되겠습니까? 왜 내가 너가 뿜어내는 전자담배 그 어? 발암 물질을 왜 내가 마셔야 해? 어? 예. 아니, 빨리 사과해. 공개 사과해. 뭐 하는 거야? 같이 생활하는 실내에서. 어? 누구한테 사과해야 되나요? 형 사과해야 되나요? 아니 나한테 반하고 시청자분들한테 반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사과해. 여기다가 어. 죄송합니다. 어디서 전자담배를 피고 있어. 네가 제니야 이 새끼야! 전 그래도 얼굴에는 안 뱉었는데 그래도 그게 뭉게뭉게 해가지고 여기 넘어와가지고 내 코에 들어가면 1mm라도 조금이라도 입자가 들어가면 임마 님이 그러셨잖아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너 미친 거 아니니? 어?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냐? 아니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야 어? 이거 이상한 새끼네. 아니, 전자담배 빠는 소리를 내요 이 개새끼가. 이 미쳤나 보다 이거. 제니 보이콧 할게요. 보이콧 할게요. 예. 네. 미친놈이네, 이거. 안 그래, 여러분들? 예, 네, 너도 당해봐. 가세요.
한 대 빨아도 되겠습니까? 한 대 빨게요. 띠엄. 커피 하나 더 드릴까요? 어. 다 드신 거 아니에요? 맛있다. 담배 맛있다. 에. 랄니와 코니의 간접 흡연 전쟁입니다. 오슈 계속 이렇게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뭐 요즘 너무 그냥 가세현, 구제역, 카라큘라 이거밖에 없어갖고. 예. 노래하는 보트 YT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상수엠 진정한 리얼 힙합. 우리나라에서 총 맞은 래퍼 정산수가 유일해. 리얼 갱스터지. 야 근데 그거 가사 차용한 거더만. 계속해서 매서 계속했어. 그거 차용한 거더만. 무슨 시 구절이래. 어. 오. 비아노 쳐낼게요 나. 어 누가 비아나? 누가 버튜버 비아나? 시대에 뒤떨어져가는 이 늙은 이 딸피 새끼들아. 이해하기 힘들면 이해하지 말고 너 혼자 가만히 있어. 굳이 채팅으로 쳐 그거를? 사회성 없는 새끼들 봐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아니 전 반피예요. 아 저는 버튜버분들 응원합니다. 예, 응원하여. 전 정말 응원하는데 AI로 만든 이누야샤? 존중! 배려! 존중, 배려, 사랑. 예. 스님인가요, 방금? 누구죠? 잘생겼네요. 우와. 오, 이런 실사라면 너무나도 환영하고 싶어. 일본에서 차라리 배우 기용하지 말고 AI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나? 어. 그니까 지금은 사진, 그니까 아직 AI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어 디테일하게 이렇게 사진으로만 나오지 이게 움직이는 영상으로는 아직 조금 힘든가 봐. AI가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어 실사화를 이런 식으로 해도 아주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 이 친구 가영이구나. 와 이누야샤 보소. 오 띠움 이누야샤. 이야 멋있다. 잘생겼다. 어 멋있다 이누야샤. 어 와, 우와. 산고? 이름이 산고야? 고명 달리는 산고. 어, 산고 데스. 워터시와 산고 데스. 우와, 차은우야? 누구야? 미륵 아니 미륵? 짐은 어, 미륵이니라. 열륜아 풍열. 와, 관심법 쓰는 미륵이 여기 나오는 거야? 짐은 미륵이니라. 이런 개가 파먹을 놈들을 봤나. 금부정 내 저놈을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미륵
우와. 띵. 세쇼마루. 워터시와 세쇼마루 데스. 이누야샤 형이에요. 이누야샤 형이야? 네. 와, 졸라 멋있게 생겼다. 아, 이런 실사는 진짜 너무 환영이야. 워터시와 세쇼마루 데스. 바쿠도노로 쿠즈노 이치 니코소 코로. 우와, 귀여워. 누구야? 링? 오, 너무 귀엽다. 이런 딱 비주얼로 나와가지고 오니창 하면은 바로 껌뻑 죽겠네. 오니창 오카상. 더 fuck are you doing? Where are you? Who are you? 와, are you kidding me? 뭐야 저게? 차은우 그룹이네요. 아, 차은우 그룹이야? 맞습니다. Good. You best singer. 잘한다. 어쩐지 잘하는구만. 아, 나도 저기 좀 저 사직구장에서 저를 좀 불러주시면 애국가 야무지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유명한 스트리머 노래하는 코트님인데요. 아, 이분이 방송을 이렇게 뭐 10년 이상 했다 그래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노래하는 코트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노래하는 코트님. 예, 애국가 재창 있겠습니다. 동해 물과 배 산이 마르고 잘 털어구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분의 방송을 좀 봐야겠네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자, 오늘 경기 하나와 LG의 경기입니다. 보시죠. 이야, 이런 날이 응 안 와. 왜? 사직구장님. 사직구장이 그 사각형으로 이렇게 있어서 사직구장 아니야? 부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직동에 있어서 사직구장 아니에요? 아, 진짜? 사직이 있어서 사직구장이잖아요. 아, 사직구장이 사직이라는 그 지명이야? 부산에. 형 나 사각구장이어야 돼요. 나 지금까지 사직구장이 그냥 그 야구 경기장 모양을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 아, 축구 경기장. 야구는 사직구장 그건 줄 알았어. 소데스까 소깐나 써난다. 아, 그랬군요. 아, 소데스까 그랬군요. 하긴 알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리버블 켜놨었네.
몰랐어요. 자, 이 친구는 누구예요? 금강. 아, 이 친구가 그 파워캐에서 금강 창파! 이가 금강이구나. 오. 기술 이름 금강창파가 이게 금강이 그 금강 아니야? 이게 금강석을 날려서 금강창파예요. 아, 금강석 씨는 누구야? 아니, 금강석이요. 금강석이 누구냐고. 금강, 아, 석이 그 돌석자야? 네. 아, 금강석을 날려서 금강창파. 쏙 네. 갔나? 오케이. 오, 잘생겼다. 코우가, 야, 이렇게 해서 실사 나오면은 난리 나겠는데, 이거? 이거 누구야? 오, 징그러! 뭐야, 이거? 스미골이야? 벼룩이에요, 벼룩. 뭐야. 이거 약간 그거지,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도비 같은 애 아니야, 얘가? 약해요, 이 사람 근데. 약해? 요게요. 약, 딱 봐도 약하게 생겼다. 야, 씨. 딱 봐만 되면 그냥 터지게 생겼는데? 요게요. 아이, 징그럽게 생겼다. 누구야? 내가 먹고 싶으냐? 먹어라. 내 도끼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 이누야샤, 내가 먹고 싶으냐? 먹어라. 얘가 나락이구나. 잘생겼다. 이렇게 해서 뭐 나오면은 대박 나겠는걸요? 우와. 카라. 야, AI화로 이렇게 너무 매력적이다. 오, 잘생겼어. 누구야? 야, 이거 뭐 전 세계적인 팬이 있겠는데? 이 동아시아 거는 그냥 히트하겠다. 오우, 코아쿠. 야, 여자들한테 인기 많게 생겼다. 누구야, 얘는? 우와, 귀여워. 칸나? 하시모토 칸나? 와. 완전 귀여워. 칸나? 와. 아, 나락이 데리고 다닌 따까리야? 이야. 으아, 징그러워. 뭐야, 이거? 들어! 뭐야, 이거? 세쇼마루 따까리. 세쇼마루 따까루야? 따까리. 따까루, 따까리. 거북이 아니야, 거북이. 으이씨. 눈은 왜 저렇게 생겼어?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자켄. 갓파일 거예요, 모델. 우와, 귀여워. 와, 이렇게 해서 실사하면은 진짜 대박이지. 어우, 귀여운 거 봐. 시포. 뭐야, 이 할머니는? 금사매. 금사매? 무녀예요, 무녀. 무녀야? 뭐야 이거. 눈이 너무 커, 징그러워. 토토사이. 대장장이 칼 만드는 거. 와. 야, 진짜 저기 뭐지? 좀 저기 조자룡 같은 느낌이다. 멋있다. 이누야샤 아빠. 아, 이누야샤 아바이구나. 우와. 완전 그, 야, 노르웨이 숲 고양이처럼 생겼네. 완전 멋있다. 산고 패신. 키라라. 크... 헤이, 누구야? 너무 이뻐. 이누야샤 엄마? 네. 엄마는 인간이. 이누야샤 엄마. 너무 매력 있네. 오. 야, 세쇼마루 엄마. 세쇼마루는 요괴죠. 반코츠. 지린다. 저렇게 해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으로 10년은 걸릴 것 같다고?